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큰포스트 인터뷰에서는 페이엑스의 대표를 맡고 계신 서상재님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바로 인터뷰로 넘어가서요. 네. 페이엑스는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결제를 도입하는 데 힘쓰는 플랫폼인데요. 네. 현재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상점에서 제가 최근에 결제를 해봤는데 수수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최근 또 암호화폐 전문가들께서 블록체인 기술의 심리센스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페이엑스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걱정하지 않고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안전하게 결제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페이엑스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통해서 결제를 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 DLT 기술이라고 하죠. 네네. 탈중앙화된 레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을 저장을 하게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 모든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중에 가장 코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저희 페이엑스가 하는 것은 각각의 코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블록체인과 그들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탈중앙화되어 있는 그 DLT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거래 기록을 레저에 저장을 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용하기 힘든 즉 블록체인의 리버서블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비가역적인 가역성 네. 그 취소 거래 네. 즉 리펀드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섀도우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거래 유형과 거래의 형태를 별도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어느 특정 산업 분야와 어떤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지도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거래 타입이 이게 분할 결제인지 취소 결제인지 부분 결제인지 추가 결제인지 이연 결제인지 이런 네. 관련된 정보를 추가적으로 오프체인 형태로 제가 저장을 함으로써 일종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블록체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페이엑스 월렛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코인이 사용하는 코인 체인을 메인 체인이라고 부르고 저희가 사용하는 체인을 섀도우 체인이라고 하고 물론 이곳에 저희 코인도 메인 체인 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현재는 ERC 토큰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체인 간의 데이터의 이격을 보정하고 또 수정하기 위해서 인터체인을 사용해서 세 가지를 네네. 동시에 사용을 합니다. 이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방금 말씀하신 그 커피숍에서 제가 직접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지갑 간 직접 결제를 하는 경우에 일단 한번 전송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네. 내가 취소나 어떤 부분적인 취소를 통해서 환불을 받고 싶을 때 네. 또 한 번의 트랜잭션 피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희가 탈중앙화 방식보다는 일부를 중앙화 방식으로 저희가 안전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코인이 내부에서 트랜잭션을 일어나고 고객에게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언급해 주셨다시피 네. 병렬 구조, 뭐 섀도우 체인, 뭐 온체인, 오프체인 이런 부분을 사실상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페이엑스의 플랫폼을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요즘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심카드 하이제킹, 심카드 스와핑이라는 이제 해킹 수법이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있는데 네. 페이엑스 카드를 뭐 실물로 사용을 할 때 혹여나 뭐 온라인으로 사용을 할 때 보안상의 문제가 블록체인으로 방어가 가능한가요? 우선 저희가 사용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응용을 해서 사용하는 다양한 복합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을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출시하게 될 페이엑스 카드는 이 페이엑스 카드가 실질적으로 고객의 거래의 의사를 확인하는 인증 절차를 거친 한 해 키로만 사용이 되고 이 그 페이엑스 카드가 기존의 다른 그 카드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또는 크립토 월렛이 하이브리드 모델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지각과 직접 거래가 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은행의 데비카드나 크레딧카드를 쓰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백엔드가 돌아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네. 하시겠지만 네.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을 뿐만 아니라 이더, 뭐 비트코인 캐시, 뭐 리플 많이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버퍼 사용이라든지 뭐 그런 방안으로 변동성에 대해 대비하여 실생활 결제를 기획하고 계신데 페이엑스는 어떻게 독특한 방향을 사용해서 실생활 결제를 가능케 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성 자체를 페이엑스 플랫폼이 그걸 막거나 네.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또 그다음에 판매자가
돈을 받는 그 과정의 시간 차이만큼의 가격 변동성 문제는 네.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에게 저희 페이엑스 월렛을 통해서 결제 의사를 밝히는 그 시점 타임스탬프 기준으로 네. 저희가 최적의 가격을 여러 거래소들로부터 동시에 가지고 와서 네. 그 머천트보다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유리한 가격에서 일단 매도 처리를 하도록 하는 시스템 그 정보를 기록하게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려고 했던 시점에서 내가 결제가 다 끝나고 예를 들면 커피 한 잔을 받고 나가는 사이에 가격이 떨어져 있거나 올라가 있거나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를 머천트가 책임을 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부분이 거래소 정보를 통합하신다고 했는데 한국 거래소는 이제 속된 말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제 평균적으로 1%에서 뭐 2% 정도의 네. 상승치를 보이는데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 국가별로 이런 거래 금액 차이가 있으면은 네. 거래를 제가 페이엑스 카드를 사용해서 한국에서 거래할 때와 미국에서 네. 거래할 때와 어떻게 보면은 가격에 대해서 상응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네. 국가 간의 이런 결제 문제는 해결이 되셨나요? 네. 이 각각의 국가 간의 그 가격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러면 흔히 암호화폐를 결제에 실제 사용을 할 때 과연 미국에 있는 소비자가 한국에 방문을 해서 결제를 하고자 할 때 과연 미국에 9,000불을 보여줘야 되느냐 네. 아니면 한국에 10,000불을 보여줘야 되느냐에 대한 간단한 질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미국인이 미국인으로서 자신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달러를 어디선가 가지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일을 해서 벌든 돈을 벌든 아니면 본인도 달러를 사든 네. 미국에서 통용되는 가격 기준으로 네. 달러를 소유하게 되죠. 맞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 있는 달러 기준으로 달러를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의 달러 가격이 한국의 달러 가격 대비 워낙 어떤 환율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이 실제로 달러를 매도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달러를 매도하는 것과 분명히 가격이 다릅니다. 네네. 그게 바로 마켓 간의 그 화폐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는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재정거래가 존재를 하는데 이 재정거래를 하도록 서포트를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온보딩을 즉 회원가입을 어디서 하고 메인 커런시를 어떤 것을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네. 부분이 온보딩 절차를 통해서 KYC와 AML 이슈를 통해서 전부 다 걸러내고 네. 이 고객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인지 한국에 있는 미국인이 미국에 가서 사는 코리아노 마리칸인지 아니면 한국인이 뭐 주재원이나 뭐 이런 형태로 뭐 1년씩 2년씩 미국에 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인이 그냥 미국에 잠깐 여행 가서 쓰는 건지에 따라서 네. 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가상화폐를 실제 결제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온보딩 프로세스를 따라서 메인 커런시가 어디에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메인 커런시가 암호화폐와 유통되는 그 시장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리퀴디테이션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머천트에게 그 돈을 전달하는 과정은 엄연하게 외화거래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정부나 금융위 금감원에서 기본적인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는 모든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외화라고 바라보는 것이 맞고 네. 그리고 외화거래를 기본적으로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는 1회 2,000불 그 다음에 연간 20,000불 이상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금융 규제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각 국가마다 다 그런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서포트할 수 있도록 만들고 네. 미국에 있는 고객은 미국 쪽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미국 가격을 보여주는 게 맞고요. 그걸 통해서 리퀴디테이션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